아까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1도 안 보이더니 어디서 이렇게 뗄 건지를 몰려오셨대요. 아, 참 진짜 반어로서는 참 희한하게 이 시간에 한 2시쯤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시더라고. 네, 아유, 어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참 신기해요. 네. 아유, 근데 우리 거기 서 계신 우리 빨간 티 누님 뭐 커피 드시는 거야, 커피? 아유, 어떻게 외국에 좀 친척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외국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외국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아유, 어서오세요. 자, 네, 우리 또 과부 개모인 날이신가 봐, 오늘 또, 예. 과부들이 떼거지로 여기 오셨네요. 네. 과부 아니요. 아유. 과부가 제가 잘 봤어. 아, 그래. 아유, 다들 이제 애인도 다 하나씩 있게 생겼네. 우리 누님들이 이뻐가지고. 네.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하울님 뜨기 직접까지 올려줘. 네. 아유,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어제보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날씨가 막 우중충하고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이렇게 따뜻하니까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어쨌든 간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또 소문난 국수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파전에 막걸리도 하시고, 우리 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괜히 소문난 국수가 아니에요. 예, 오늘 와서, 예, 출출하신 분들은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뭐든지 이게 배가 좀 든든해야 뭐 공연을 보든 뭘 하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저희와 오늘 6시 넘어서까지 같이 쭉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또 사랑님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저 보라색 티 입고 계신 분들이 우리 팬클럽 회원들이십니다. 네, 아, 오늘 많이 오셨네. 예. 자, 그래서 유튜브에 아보TV 치고 들어, 아, 누구신가 했더니, 아, 어서 이렇게 많이 봤다 갔다 했는데. 양기꾼님, 아유, 오랜만이에요. 예, 잘 계셨어요. 네. 아유, 참 여전히, 네.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유, 이제 손녀. 아이고, 안녕. 반가워. 아유, 참,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노래 한 자락 올려봐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구멍 푸는 노래로다가 우리 심수봉 가수님의 비나리라는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네, 다들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비나리 한 곡 올려드리면서 제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마이크 좀 더 올려줘요. 하울이 안 뜨잖아. 허리 안 뜨죠? 하나, 둘, 셋, 헤. 별빛들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를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헤매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연습도 없이 아유 고맙습니다. 벌써 무대로 올려주셨네. 아, 영근이 고마워요. 이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좋은 일만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네, 뭐야 이거. 네, 여기 누가 빼라고. 아니 여기 안에 들어있구만. 아, 목욕장 어디 계신가 했더니 차에 계셨구나. 안정하기 수고하. 아유, 고마워요. 네. 우리 사장님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홍콩 무용을 해서 오신 것 같아. 네. 홍콩 배우네, 홍콩 배우. 네. 감사합니다. 한없이 헤매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
하나로 변해버렸어.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벌써 배를 올려놓는데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아 하늘이여 이 사람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룡점점, 예, 신사임당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또 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잘. 아유, 네, 안개꾸님, 네, 잘 계셨죠? 네, 아유, 어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아유, 나중에 연예인 하면 되겠다, 연예인. 아유, 네. 이게 몇 바퀴 감아야 되겠는데? 네, 몇 바퀴 감아야 되겠다. 아, 우리 한마음님들께서 이렇게 보태주셨네요. 아, 우리 한마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마음님들이 누구시냐면은, 네, 이게 뭐 달달이 이제 개모임처럼 이제 저희 아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성금을 이렇게 보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래서 그 개모임 그 통장에서 이렇게 좀 출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아유, 참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이거를. 아우, 아, 명희님이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와, 아, 너 무리하신 거 아니요? 어떻게 뭐? 집 하셨나? 집 하셨나? 오늘 명희님 집 하셨네 오늘.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꼭 내 생일 같네 오늘. 또 희한하게. 아직 저 제 생일이 아직 멀었는데 꼭 내 생일인 것 같다 오늘 거. 네, 아유 진짜 뭐 오늘이 뭐 내 생일이 생일이지 뭐. 어,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사랑님께 사랑이 후원 후원 댄스. 아 후원 댄스 후원 댄스 같이 제가 이제 아름이 하는 거 따라할게요 뒤에서. 네, 우리도 이게 후원 댄스가 있어요. 우리 각설이들도 뭐든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뒤처져요. 요즘 세상이 워낙 좀 각박하고 예,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막 만들어내고 해야 됩니다. 네, 아름이마님 준비됐으면 누르고 나와요. 네, 가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아,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으니까 한 곡만 하고 난 들어갈게. 어.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 이제. 어, 다 벌었네. 오늘 일당 다 벌었네. 네. 네, 퇴근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네. 자, 어쨌든간에 우리 또 이명희님도 이렇게 또 띠 만들어서 이렇게 보태주시고 우리 또 한마음 우리 또 회원님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의 띠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해성 가수님의 옥치마라는 노래 네, 한 곡 올려드리고 네, 우리 또 명희님도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네, 옥치마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설픈 봄날 둥기는 강강마다 바람마다 해가 뜨니 다우나 꼭지만 열두 봉에 그리움 담아놓고 또박또박 찍은 그늘에 원한금친 그리움이 보고지고 보고지고 대화를 속이 타네 맺은 눈물이 나네 좋다! 해설픈 봄날 둥기는 강강마다 바람마다 해가 차기 다 누구나 없지만 열두 봉에 그리운 가방어 먹고 원한금심 그리움이 보고지고 보고지고 매화를 속이 타네 맺은 눈물이 나네 매화를 속이 타네 아무튼 박수 주신 분들은 이재용 회장님하고 식사하시는 꿈꾸시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안 치신 사람들은 가다가 뭐 지갑이나 홀라당 잊어버리든가 말든가 난 모르는 일이네. 네. 아, 어쨌든 간에 마이크, 예. 네. 잘 들리네, 잘 들려. 네. 아이고, 네. 우리 또, 떡강세 부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또, 예, 건전지도 챙겨주시고, 네. 우리 떡강세 부모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등치가 엄청 좋으시죠? 네. 원래 각설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보디가드 있죠, 보디가드. 그, 유명 여자 연예인 보디가드를 하시다가, 그 여자 연예인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 거기서 잘리, 보디가드에서 잘려버리고, 그 각설이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면은 그 탤런트 그 전원주 씨라고 네 전원주 씨 보디가드 하시다가 네 잘리고 지금 각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기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키도 크시고 네 정말 앞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품마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메들리로다가 좀 신나게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우리 또 첫 번째 노래가 항상 생각이 안 나냐. 추풍령. 추풍령부터 해가지고 시원하게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 이게 다 올린 거야? 다 올린 거야, 다 올린 거야? 다 올려? 다 올려. 오, 더. 네. 더. 오케이. 좋아. 하!
가을이 안 되잖아. 가을이 안 되잖아. 가을이 안 되잖아. 오늘부터 작업하니 바람도 시작하니 울며 굽이 맡아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또 안산 네 왕이군이 기억하죠? 그 생머리 일어나 보니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것은 그리구나 죽여놓기 에코 넣어줘 에코 숨이 차서 목매어 울고 가니 죽으며 굽이 맡아 한마디 사여 한번 맞지 한번 아무쳐 지른 두양 위에 얼굴이 어려 그것은 그리구나 축구며 노게 다시 한번 그 얼굴이 홍글씨거나 목구멍이 지며 울며 떠나간 사람아 전화리 밝혀지니 하늘에서 이 밤도 나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오늘부터 다시 오늘 내 사랑이 아름다워라 못생기니 내 마음을 미안해도
어딜 가 못 돌아가. 보금자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를 칭칭도 한 거 올려드리고 보금자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춤 잘 추시죠? 네, 이분이 이렇게 보기엔 좀 후슬근해 보여도 옛날에 그 현진영, 박남정, 김완선 그리고 이준호 이런 당대 최고의 댄서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짱 우리 참 우리 응원 단장님이세요. 예,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 춤을 어떻게 그렇게 추나. 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신기할 때가 있어. 예, 예. 그러면은 그대를 칭칭하고 보금자리까지 두개 연달아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천년이 가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늘이 우리 부르는 날까지 그저 그렇게 억울로 줘. 사랑아 나의 사랑아 감사합니다. 벌떼도 못 말고 어제처럼만 오늘처럼 우리 사랑을 지칭하마라.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지칭하마라. 좋다! 자, 이제 보금자리 운동 하겠습니다. 하!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사랑해도 그 자리 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당신만 있으면 돼. 한참 살지 않고 사랑할래요.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품 그 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내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나저나 오늘 저기 보니까 저기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한 것 같더라고. 노래 자랑 그래가지고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데 요즘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요즘엔 노래 못 부르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각설이 하기도 참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미스트롯 이런 거 보시면서 귀가 높아져가지고, 예, 잠시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각설이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안타로 올려봐드리는데, 광대. 그 광대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네, 우리 각설이들이 애원이 담은 노래, 광대라는 노래로다가, 안타, 한번 시원하게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좀, 예, 북,
예, 북 두 개, 장구 하나, 이게 세팅 좀 해주세요. 예. 자, 노래제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행사를 막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라도 쪽으로 행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 쪽 가서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모두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따, 나가 이번에 거시기자랑 나가서이, 거시기 한번 제대로 뽐내 불란께, 눈 다들 똥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셔이 그러는데, 아니 난 뭐 거시기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게 뭐 이게 보여주는 그런 뭐 대회가 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노래 자랑인데, 노래 자랑을 그냥 거시기 자랑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오해를 했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거시기 그 뭐야 전라도는 그냥 거시기만 하면 다 그냥 얘기가 다 되더만 그냥. 네. 오늘 보람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아, 갑자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 딱 컨셉이 백설공주가 아니라 백설왕자 컨셉이다. 백설왕자 컨셉. 너무 이뻐. 백설공주는 우리 뒤에 우리 아내님 분마가 백설공주고 저는 이제 백설왕자입니다. 저는. 자. 너무 이쁘다. 감독님이 마음. 아 감독님이? 아니야 사모님이 주는 거야. 삥 뜯으신 거 아니에요? 감독님 그 삥 뜯었죠. 아주 불만이 많으셔. 지금 마스크 써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데 지금 뭐라고 막 하시네 막. 돈이 든 줄 아니까 왜 내 피디인데. 원래 핑계 되는 게. 너 본인 걸 따로 줘. 자 그러면은. 자자 그 내 것 여기 따로. 여기. 내 것도 그래. 이제 본인 거. 너 이건 누가 주신 거야? 이건 내 거고 이거는 본인 거래. 아 이거는 감독님 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거기 이따가 또 아랫편 막 나올 때 네, 그때 또 주셔야 되는데 아유,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오늘 화면 잘 받는다. 예? 화면이 잘 받아요? 아, 그래요? 옷이, 의상이 자, 그 화면 잘 받죠? 제가 이제 아랫편 막 의상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은 광대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람이 잘하고 박수하고 함성 한번 해주시죠. 남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중간 잠가고
되게 잘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아 예 비우자 그리고 사주팔자 연달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비우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박수! 밥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 후에 쉬나 언제 그랬냐듯이 햇살이 비춘다 한입주위 꽃이 진다고 불상은 왜 짓나 때가 되면 다시 꽃을 텐데 아니 비우자! 비우자 마음은 어리자 미려들 아리아리 아리 인생 고객기 흔들어도 웃으면서 넘어가 보세 아리아리 아리 인생 고객기 고달퍼도 신명나게 넘어가 보세 좋다! 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 후에 쉬나 언제 그랬냐 듯이 햇살이 비추고 한입두이 꽃이 진다고 불상을 외친다 때가 되면 다시 꽃을 텐데 비우자! 비우자 마음을 여그 아리아리 아리 인생 고객기 비틀어도 웃으면서 넘어가 보세 아리아리 아리 인생 고객기 달퍼도 지지명나게 자, 바로 여기서 다시 빨리 가시다. 잘 도났네 부러울 게 하나 없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팔자로 만들어지는 세상 어머니 나나줄 때 아주 팔자자제라고 혼이라도 더 집어주고
닥터치 마라 닥터치 마라 이번에 며칠 날 있다가 네, 제가 일단 5만 원씩 주고 부르는데 저희가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다. 저 삼촌이 뭔 죄가 있겠어요? 네, 그 썩을 놈의 그 수리 문제지, 수리, 수리 매수요 아주. 네, 술도 빌받아 아주. 네, 아유 참. 네, 아니 서울맨 감독님 왜 남자 가슴을 이렇게 주물락거리고 그러셔? 자, 아유. 윤슬아! 아이고, 우리 딸내미.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딸내미, 우리 딸내미. 아이고. 이쁘죠? 자, 이제 우리 딸내미를 애기 때부터. 아, 기백아! 기백이 왔어. 아이고. 초심 할아버지 왔잖아, 초심 할아버지. 네. 네, 아유 참 진짜 우리 꿈나무들, 꿈나무들. 네, 우리 애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건강하게 우리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할머니랑 잘 커주고 잘 놀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어? 우리 엄마도 왔어? 오, 우리 엄마. 네, 네, 네. 아유, 자 어쨌든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대요. 그만큼 아이를 안 낳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진짜 우리 선진국이 되고 그러는 건데, 아유 어쨌든 간에 엄마랑 같이 있어. 자, 그 노래 하나 틀어주고. 노래 하나 틀어줘요. 네. 아니 그 전에 뭐 노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막 두드리고 패고 막 했는데 또 막 들고 뛰고 그런 게 힘들잖아.
살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이제 일로와!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원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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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좋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안녕하세요. 지나야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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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들리를 한번 올려봐드리고 우리 뒤에 우리 아르미 품바 불러가지고 또 재미난 시간, 또 흥겨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리 시원하게 한곡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 좋아했던 그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언젠가 내 마음에 들뿌리던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내 가슴에 정말 두고 떠났다. 새끼손을 걸다 걸다 사랑을 약속 그 사람, 밤길을 못 막고 가는 추억 속의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이 밤도 못 잊었어 나만 홀로 걸었네. 새끼손
사랑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네 맘도 못 잊었어 나만 울고 걸었네 이 밤도 못 잊었어 나만 울고 걸었네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 괜찮은데 딱 한 사람만 진짜 아이고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